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라이브를 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탕은 암컷추정탕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민정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다들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나는 수입한다고 지금 이제 막 와가지고 저 오늘 마산에서 날아왔거든요. 근데 왜 다들 안 주무시지 이 시간에? 요 아이들은 암컷입니다. 요 아이들 추비 계열인데 롱테일이래요. 롱테일 애들이 많이 적었었는데 그 단미들의 그 매력에 조금 이제 빠지는 것보다 롱테일이 더 예뻐 보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물리니님.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은 롱테일이라서 제가 후다닥 데려왔죠. 근데 이사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보여드려요. 제 라방은 짧은 거 알고 계시죠? 요즘 너무 안 했더니 버벅거리고 있어. 이제 멘탈을 좀 찾고 새 물놈에서 라이브를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은 아직 반쯤 뭐라 그래? 생각이 날아간 상태에서 거치지 않고, 뇌를 거치지 않고 지금 주절주절 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나중에 새가게 놀러 오세요, 물리니님. 그리고 새가게 되면 저도 그거 뭐야, 정모 참석도 하고. 이제는 물 생활을 좀 하면서 가게도 돌려야죠,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맨날 구석탱이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요거 귀엽지 않아요? 지금 암컷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알다시피 그래도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정상 오픈을 해야 될것 같고, 가오픈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 전에 할수 있을지. 너무나 바빠요.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바쁩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드리겠다는 말을 못하겠네. 그죠? 정모 같이 가요. 우리 만두님도 거기 가가지고 우리 또 많은 얘기를 할수 있잖아, 정모에서는. 그죠? 판매 말고도 정보를 좀 얻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오픈 때 놀러 오십시오. 이제 암컷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수컷들 보여드릴게요. 우리 호두 궁뎅이. 수컷들은 조금 건너에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추정인데, 왜냐면 추성이 다 있어. 추성 있는 놈은 다 여기다 몰아넣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십니까? 요 녀석도 정면 본다. 얘는 아까부터 나를 가리지 않고 정면을 보더라고. 좀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넓은 어항에 쟤들은 왜 저렇게 구석탱이에 가 있는 걸까요? 입고 되면 딱 그날은 저 바보짓을 해요. 저기 모여 있으면 뭔가 안정감을 느끼나 봐, 애들이. 이 넓은 어항에 굳이 왜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무슨 대화라도 하는 듯이. 그죠? 아, 가격은 암컷 수컷 똑같습니다. 그죠? 암컷 수컷 똑같고, 요 아이들은 제가 하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요 애들이 먼저 나갔어요. 우리가 선분양을 했고 3주 전 애들이거든요. 그 사이즈가 제법 커졌어. 원래는 10에서 12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12, 13, 14까지도 되더라고요. 긴 애들은 꼬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뭉쳐서 크게 보이려는 본능? 설마. 설마 그런 무리 짓는 애들이 금붕어란 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얘도 이쁘네. 맞박이. 요것도 이쁘네요. 전 이런 애들도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요 애도 예쁘고. 요렇게 또 붉은색이 많고 흰색인 애들도 예쁘고. 톡톡톡톡. 저기요, 나와보시죠. 모임하지 말고. 지 이쁜 건 알아가지고 자꾸 이쁘다고 표현해주고 있어. 요 녀석도 이뻐. 얜 입술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지금 이제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좀 자세히 안 보이는데, 요 애도 있고. 그쵸? 블랙에도 찾으시는 분들 많았는데 문의를 한번 주시고요. 얘네들이 선분양했기 때문에 한 네다섯 마리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이들 또 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나중에 채팅을 따로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요 아이들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애들이 사실 먼저 나가요. 여자분들이 좀 비율 좋아하는 이렇게 헤드가 동그란 타입의 비율이고, 저 아이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거든요. 요 홍백이 말고 저 뒤에 블랙이. 이제 블랙이 두 마리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요 아이는 지금 헤드하고 체구가 되게 큰 타입이고 핀이 좀 적어 보이잖아요, 영상에도 비율이. 저 아이. 근데 저런 애들은 또 이미 체구가 컸기 때문에 꼬리가 길어져요, 나중에 키우시다 보면은. 그러면 요런 꼬리 비율이 나와.
그래서 얘는 좀 작게 크는 애고 쟤는 크게 클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굳이 뭐 나는 비율이 좀 좋은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체형이 큰 애가 빵이 좋은 애가 좋다, 이런 거를 조금 보시면 돼요. 근데 롱테일은 이제 꼬리 화려한 애들이 먼저 나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 집에 가면은 저희보다 훨씬 빨리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A2B가 이사 갔죠. 다들 알고 계시죠. 검역장을 가진 A2B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아이들 조금 시간대가 늦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업장을 옮겨도 시간대가 조금 늦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조금 늦은 밤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음날 안정을 시켜놓고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고편. 그렇게 해서 오늘 요 아이들 수컷들 하고 그 다음에 암컷들이 통통하긴 한데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비율로 들어와서 요 아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그저 강사도 하고 선생님 스타일이어서 딱딱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좋다고 해주셔서 칭찬 잘 듣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라이브도 좀 진지하게 해보려고 계속 생각 중이니까 제가 열심히 해보는 걸로 지켜봐 주십시오. 쇼군요? 쇼군 한 마리 있어요. 한 마리 있는데 그거는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리님 뭐 그 아이 커져가지고 많이 원래 큰 거 좋아하시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원래 들어왔던 애라가지고 그거는 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게 수입 입고 아 그 뭐야 입고 이제 애들 보여드리니까 요거는 유튜브로 요렇게 보여드리고 요거는 다시 한번 암컷이라는 거 보여드리고 쇼군은 제가 물리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암컷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짧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안녕.